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특검에 이어 자신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최상병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정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도 최상병 특검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의혹 해소가 안 되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경찰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받았고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결과를 무리하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자신이 수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공수처는 일부 수사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현재 구조상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경찰 등이 연루된 이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수사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소권이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용 인사라 지적받는 최근 교체된 검찰에게 기소권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7월이면 공소시효 만료로 증거 확보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런데도 앉아서 우리가 수사 결과만 기다리면 된단 말입니까? 여야 합의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합의하십시오. 그렇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왜 특검에 합의하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우리 야당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동참하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죄가 없다면 특검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특검을 왜 반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특검을 반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20살 청년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구명조끼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닙니까? 그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이었을 이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적 이해 충돌로 제2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거부권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맞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나 민의를 받들기는커녕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무를 포기하고 오직 윤석열 이름 석자만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힘을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는 데 사유한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매일매일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대통령실의 삽질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은 거부한 자의 공범, 국민의힘은 거부한 자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당대표 및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20살 최해병대원의 사망 책임을 지우고 축소하려 한
의혹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공정을 말할 것이며 청년 장병들에게 국가에 충성하라 말할 것입니까? 재의결 부결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거짓도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국민을 믿고 재해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진보당 앞